이란을 뒤흔든 스타 가족. 러블리 두 손주 기억하시나요? 아야야야야야야야. 달콤 아니 살벌했던 한국 할머니와의 만남. 얘는 왜 이렇게 비쩍 말랐어? 좀 친해져야 뽀뽀를 하지. 왔다 내 손주.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첫 여정.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데요. 그때 이든이의 눈에 띈 무언가. 엄청 큰 차다. 아빠.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일어서. 빨리. 왼쪽으로 가서 끼어들게 해야 돼. 아빠 빨리 여기 가요. 왼쪽으로 가. 아빠 몰라. 이들이가 왼쪽 가는 거 옳다 하는구나. 5천원씩 주는 할아버지. 뭘 그렇게 재촉하나 했더니 이번에 과자. 이든이가 배가 고팠나 보다. 이든이 할머니 좀 주세요. 애들이랑 잘 놀지 뭐. 아니 맛있는 것도 주세요. 이따가 이거 안 하면은 아빠 바쁘다고 할 거 아니야. 할머니의 계속된 회유. 할머니 안 주세요. 아빠 바빠가지. 예? 혼자서만 신났네요. 무난 보이는. 할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으로의 시간이 더 걱정입니다. 애들이 보니까 노라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노라를 많이 하거든. 난 아니다.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앞뒤에 와서 막 안긴다거나 뭐 뽀뽀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억지로 안고 억지로 뽀뽀하고 이러죠 뭐. 할머니 한국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말도 꼭 듣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가면은 더 좋고. 간절한 소원을 안고 찾아간 곳. 그런데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생활하신대요. 저희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잘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아 참! 할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셨지요. 서로 다른 종교 탓에 갈등도 많았던 가족. 아직은 서먹할 때가 많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이뻐서 이렇게 반했다고 결혼했다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이쁜 거 몰랐거든요. 처음에 그냥 너무 왜소하고 키도 작고 해서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외국인이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겠지. 사람들이 다 뭐 페르시아 공주 같이 보다 그러고 요새 봤어요. 그러니까 아 얘가 좀 세련되고 이쁘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죠. 며느리의 SNS를 보며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간 시어머니. 한국에서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까요? 랄레 반찬 담으세요.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며느리. 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앞이라 더 긴장했나 봐요. 이것도 한 번 더 주세요.
이거 좀 쓸어? 요거는 뼈 사이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 끝에서부터 자르면 더 금방 돼. 딱 잡고 여기서부터. 며느리 서툰 솜씨가 영 무겁지 않은 시어머니. 며느리 곁을 계속 맴도시네요. 끝도 없이 나오는 음식들. 부엌 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부 구울 거야 이제. 날래 고기 좀 닦아. 고기 안에. 이거 하자. 응. 이리 와봐. 두부. 소금 좀 얹어야 돼. 소금. 소금.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커 이거. 많이 만들었어. 이거 이거. 그런데 불 앞에서 한참을 있다 보니 자꾸만 흘러내리는 희잡. 두 개로 같이 해도 돼요. 시어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요. 더운데 이거 벗으면 안 돼? 아니요. 벗으면 안 돼, 이렇게? 이슬라, 더워. 이슬라. 이슬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시잡 안 쓰면 안 되냐. 뭐 이태리에도 쓰고 뭐 어디에도 쓰고 자기네 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옛날 우리 시대에 한 50년대? 40년대는 우리 여자들이 이거 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는 거죠. 왔디 보함 이게 잔하이. 배면 그 함께 비슷한 자만에 이게 커넥트가 굉장히 싸움이죠. 저게 예전에 خجالت 미케샴. 오남 خیلی به من نزدیک نمیشه. خب اونم زبان بلد نیست. نمیتونه من نزدیک بشه. نمیتونه خیلی حرف بزنه. 단둘이 지키는 주방. 어색한 공기만 흐릅니다. 아우, 내가 왜 다 긴장이 되냐. 맵게 할까, 안 맵게 할까? 응? 맵게. 안 매워, 안 매워. 이때요? 소고기 그냥 안 먹잖아. 뭐 이렇게, 뭐 이란에서 뭐 어떤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소고기 먹을 때 그냥 갖다 먹어요? 아니면 제사 한번 지내고 먹어요? 제사 지내요? 아직은 한국말이 서툰 며느리. 시어머니는 복장이 터집니다. 라일레 말귀를 좀 못 알아듣네. 주세요. 엄마 말하는 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어머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일상적인 말은 하는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상담 이렇게 말은 안 되죠. 또 이렇게 통역하려면 답답해. 아들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막 애기 없을 때는 와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외국인 가서 한국어 공부하면 조금 낮이다가 책 보다가 또 이제 가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든이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그 시각 손주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사촌형과 함께 장난감 판매경에 빠진 이든이와 이연이. 아이들끼리는 참 빨리도 친해지지요. 재밌어요. 예배당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그런데 할아버지와는 어떻게 좋았어요? 늘 내리 내려와. 알았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혼자 노는 이연이를 발견했는데요. 뭐가 이렇게 바빠요? 와 많다. 비행기. 안 보여. 연아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사랑합니다. 과연 이번엔? 뽀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야 만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즐거운 술래잡기가 시작됐는데요. 멀리서 보던 이든이
그런데 그때 세상에, 너 이든이 맞니? 낯가리던 손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눈 마주치고 내 품에 달려올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물론 뭐 예배 장소는 거룩한 곳이니까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거룩해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 야, 야, 조심히 나. 야, 이거 야. 아이고, 잘됐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힘에 부칩니다. 맞아요. 그것도 거의 한 30분 넘은 놀았을 텐데, 한 40분. 애들은 뭐 계속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씩 담아요. 조금씩. 어느덧 식사 시간. 러일레에겐 낯선 음식들인데요. 자, 봐봐. 뭐예요? 잘 몰라. 이건 뭔 주제예요? 소고기랑 맛이 똑같아요. 이란 없어요. 이란 없어요. 저거 가져. 이거도 없어요. 김을 가지고 튀긴 김에. 거야. 아. 김 부각. 아.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하지만 맛은 이거는 애기 물고기예요. 이거도 이란 없어. 뭐 먹어? 아, 얘들아! 우와, 이든아, 애기 물고기다. 이란 가족에겐 낯선 멸치. 이든이가 직접 먹어보려는 게 아니고 엄마 먼저 한 입. 조심성 많은 왕자님이십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라. 먹어, 맛있어. 이든아, 이렇게 하고. 봐봐. 슈퍼히어로. 나 먹어. 고기 먹어야. 이거 먹어요? 오, 입맛에 맞나 봐요. 안 갖고 가세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힘을 보탠 푸짐한 한상인데요. 비좁게만 느껴지는 자리. 참으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란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또 식전에 올리는 기도. 종교는 달라도 마음만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민이 많이 먹어라. 네,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식사 시간. 그런데 이연이는 응? 아이고 저런, 밥은 안 먹고 장난감에 빠져 있는 이연이. 고기 먹을래? 할머니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용돈 있는 데가. 너무 낮아서. 고기 밥. 냠냠. 이거는 멸치 맛있는데 멸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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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요. 이거 봐. 면 봐봐. 먹을까?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 억지로 떠먹여 보는데요. 결국 그대로 뱉어버렸습니다. 밥만 먹자. 밥. 밥. 나 뭐 먹어? 이든이는 안 먹어? 이든이 고기 먹어 안 먹어? 안 먹네요. 고기 말아도 뱉어고. 응? 그냥 면밖에. 당면도 안 먹고 국물 처음에는 좀 먹더니 그 다음에 담가줬더니 뱉어. 고기 말아도 뱉어고. 덩달아 불편해진 며느리. 밥상머리 앞에서 동상이몽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젖병을 안 띄고 둘 다 왔더라고요. 저렇게 큰 애를 아직도 젖병 빨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작전을 세웠고 아예 젖병 떼고 그러고 들어갔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규율 있게 하고 제약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 원래 그런 건지 우리 며느리만 그런 건지. 아니, 바헤메 7살 اولو تو اسلام گفته نه بعد بچه سخت بگیریم بذاریم دنیا اطرافشو تجربه کنیم. 엄할 때도 있지만 손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할머니. 이든이 이언이 우유 줄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 아무 신발에 관심 없어. 할머니 마음은 누가 알아주려나? 그래서 마련한 회심의 시간. 가자. 손주들과 반죽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아, 이따. 어우, 우리 이언이가 적극적이네. 여기. 과연 이든이가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야,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아, 나 손주가 줄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싫어. 이든이는 싫어. 할머니. 이든이 못해. 참 쉽지 않네요. 물 갖다 놓는 거 있는데. 손 씻는데. 오, 그런데 이연이는 열심입니다. 오구, 재밌죠? 우와, 또 이것도 보자. 이봐라, 이준아 이거 봐라. 동생 봐라, 이거 잘한다. 응. 잘했어요. 응? 아이고, 우리 이연이가 최고다. 이연이 최고. 그런데 슬슬 관심을 보이는 이든이. 우와, 이거 빼보자. 이든아, 이거. 우리 손주가 달라졌어요. 이든이 거 해줄까? 이연이처럼 저 손파고 이거 손피고 먼저 이렇게 쫙 해봐. 손에 만지는 건 싫어. 만지면 싫고 발 만질 거야. 이든이는 조심조심. 그런 거? 오, 멋있다. 이연이도 이연아, 너 진짜 과감하다. 행동파 둘째 덕분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손주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 이든이는 뭐 손에 묻는 것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든이 때문에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은 했는데 동생 만드는 걸 보고 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연이 짐 싸 어디 가 이연아? 김치. 김치. 김치도 가져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야. 김치. 한국 사람. 떡볶이도 만들 거예요. 떡볶이도 만들어. 이든이도 신발 챙겨줘. 나 엄마 지금. 아 아니야 할머니 하자 할머니. 엄마. 이거 가져간다 할머니 가져가. 엄마 손 없어. 하자 엄마. 엄마. 아야. 이거 신발 누가 사줬어 이든아. 할머니. 몰라? 할머니 사줬잖아. 아침부터 분주한 할머니. 뭘 하시려는 거죠? 전분에도 왔을 때 한복 입히고 찍고 싶어 하고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 한옥 얘네를 이제 우리나라 전통을 가르쳐 주고 싶고 보여 주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어요. 한옥 가 보고 싶어요. 같이 한국 옷 입어요. 한국의 정취를 느끼는 특별한 여행.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 예쁜 집 가자. 우와 엄청 예뻐요. 난생 처음 한옥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가족들.
이곳에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죠? 우와 멋있다 이누나. 이거 뭐야? 이게 처마야. 뭐 알았지? 처마. 지붕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았죠? 열정이 너무 넘치는 할머니. 등근나무야 이렇게. 우와 등근나무야. 우와 거미 많다. 뚝뚝 문 열어보자. 문 열어보자. 문 열어보자. 우와 여기 종이 만져보자. 요거 요거 종이. 종이 괜찮아 종이야. 와 이거 창고지예요. 옛날에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 귀여워. 창고지도 하고. 우와 러일의 마음에 쏙. 이거 사고 싶어요 진짜. 이거 비싸요. 네. 헤이리 호시겔레 헤이리 가샹게. 아 진짜 예뻐요. 고마워. 예쁘다. 아이들도 대만족입니다. 여기 어디다? 특히 이든이가 좋아하는 장소. 들어가. 그 나와. 나와다 그러네. 이든 자고 어디 자요? 아 계세요. 오. 갑자기 숨바꼭질이 시작됐네요. 이든아, 너 거기 숨으려고? 못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가족들. 아무리 기다려도 화뭉쳐서 들어와세요. 왜 안 나와? 아버지! 아버지! 하필 중요한 볼일 중. 왜 안 나와? 아버지 왔어요. 와, 이든이 어디 있어? 이든. 어디다? 이든 어디 있어? 이든 씨 어디 있어? 이든아, 아 이든아. 이든 씨 어디 있어? 이든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이거 옛날 집 천장이야. 요거 요거. 할머니 한복 입고. 어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번 사진 찍어 봅시다.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 하지만 아이들은 딴청인데요. 한국 사람도 힘들어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한복보다 수영장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가까스로 손주들을 구슬립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를 가슴 뛰게 한 아빠의 한복 자태.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진두 지휘 아래 떼쓰던 아이들도 한복으로 갈아입는데요. 꽃도령으로 변신 완료. 예쁘다. 이든이 언니. 자 여기 오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조금은 어색했던 가족. 서로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끈이 생겼습니다. 마마티 바 사민 아시노 쇼다. 페케단 케 사민 코레이에. و بعد از اینکه بالا با سامین بیشتر و بیشتر آشنا شدم متوجه شدم که کره ایه و اصلا نمیدونستم کره کجاست. میاد طریق سامین من کره رو شناختم
و بعد از اون هر چی میگذره احساس میکنم که دارم به فرهنگ کره و تاریخ کره خیلی بیشتر نزدیک میشم. خیلی حس بهتری دارم نسبت به کره، اطلاعات بیشتری دارم. حتماً 가족에게 찾아온 위기. 일이 있어서 저는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 그래. 라일레. 네, 라일레. 맨날 내가 통역해 주는데 잘 지내봐요. 네. 하루 정도. 어디가? 네. 어디가? 아빠 잠깐 일이 있어서 금방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미연이가 아빠. 재밌게 놀다 오세요. 한국에서 이제 그런 자유분방하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저였는데 제가 없어갖고 이제 어떻게 통제를 하나 참 궁금하네요. 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남편. 며느리 홀로 시부모님과 괜찮을까요? 인주리가 خوب نیست. 사미 زنگ میزنم. 사미 이렇게 말아요. 아직은 별 탈 없이 잘 놀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아빠가 가자마자 니들 왜 이래? 귀여워. 러블리 손주들이네요. 아이고.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두 개. 손주들을 위해 물놀이를 준비하는 할아버지. 역시 이 언니가 먼저. 으음, 너 또 뭐 하는 거야? 이언. 아이고 씨. 이언. 아이고 씨 봐라. 거침없는 동생. 이거 어떡해? 형 너마죠? 엄마는 다칠까 봐 걱정입니다. 아, 없어. 이언 씨. 그때 다가온 구원의 발걸음. 오.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신나게 물놀이하며 노는 아이들. 하지만 망부석이 된 듯한 할아버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먼저 손을 내미네요. 아, 미안해. 잘 못 놀아주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내가 이 좁은 데에서 놀아본 적이 없거든. 좀 더 내 옷이 젖더라도 많이 놀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아버지와 가까워져 갑니다. 당근, 감자, 고구마 그렇게 쓰면 돼요. 가끔이다. 어느덧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좀 감자 닦아요. 네. 양파도 해야 돼요. 예. 양파. 한 김에 다 하세요.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데요. 김밥 만드세요. 여기 할아버지 옆에 앉아. 놓고 하는 거야. 이든 이연이가. 네? 밥은 엄마가 떠줄게. 네? 이들아, 김을 펼치는 거야. 이연이 먹고 싶은 거 여기다가 밥을 놔봐. 이든이. 이거. 또 오뎅도 하나 넣을까? 이든아? 그 노란 거 넣을까? 이렇게 싸는 거야. 어우, 이렇게. 할머니 잘하시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감아봐. 해봐. 너무 많이 넣었다. 동글동글. 그치. 이거 앙 해서 먹는 거야. 더 주세요. 앙. 아유 맛있겠다. 자. 무서워. 야, 니
이든아 또 하나 할까? 밥 또 놔줄까? 하지만 뒤로 누워버린 이든이. 이든이 앉아 이든 씨. 할머니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세 똑바로, 자세 똑바로. 똑바로 맞바다리. 물 줄까요 이든이? 물? 네. 네, 와봐 앉으세요. 어, 물 줄게요. 어, 어머니 일어나서도 이든이 이안이 TV 보자. TV 보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요. 일어나서도 여기서 먹어요. 안돼요. 여기서 먹어야 돼요. 이든이 TV 주세요. 앉아서 할머니. 거기서 먹어. 아이고 착해. 아빠한테 칭찬해줘갖고 우리 이든이 밥 더 김밥 더 먹을 거야? 호랑이 할머니의 바짝 긴장한 손주들. 엄마의 표정도 점점 굳어갑니다. 언니 옆에서 앉아 밥 먹어. 이 언니가 먹어봐. 이 언니 잘 먹지? 네. 어우 잘 먹어요. 우와 잘 먹어요. 우리 이 언니 밥 잘 먹어요. 이든이 엄마 얼른 먹어. 이든이 엄마 얼른 먹어. 밥 먹고 갑시다. 우리 숟갈 딱 잡아. 그렇지. 이 언니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이 떠먹이면 안 돼. 알았지? 애기 있어. 안 돼. 애기, 먹잖아, 애기 시간에 괜찮아요. 혼자 먹잖아 자기. TV 보자 뭐 먹자. 안 돼요. TV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어른들 TV 보면서 과자 먹으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괜찮아요. 일안에서 괜찮은 게 아니고 이 라일레가 괜찮은 거예요. 일안에서 아, 일안에서 괜찮아요. 라일레가 괜찮아요. 이렇게 잘 먹잖아. 이렇게 잘 먹는데. 시어머니와의 날선 대립. 며느리는 억울합니다. 아이를 왕처럼 대하는 이란 문화. 선주들의 말썽에도 누구 하나 다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این خوب نیست برای اینکه بچه‌ها بعدن که بزرگ بشن ببینن پدر بزرگ مادر بزرگ مدام بهشون اینجوری بکن اینجوری نکن چی میگم خیلی توی کلیشه بذارتشون توی چارچوب بذاره بچه‌ها رو دیگه رابطه‌شون با پدر بزرگ مادر بزرگ خوب نخواهد بود از طرفی هم پدر بزرگ مادر بزرگ سنشون زیاده من نمیتونم بهشون بگم که این کار نکنین درست This is the way of how to raise Sami 야단 많이 쳐요. 라일리는 애들을 못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 못 이겨요. 하달리는 대로 너무 다 해주니까.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은 두 사람. 갈등은 계속됩니다. 바로 양치 전쟁! 짜잔! 이제 먹어. 마나! 미안하다. 마자님. 손주들의 계속된 양치질 거부. 할머니가 또 한 번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럽게 울기만 하는 이든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할머니도 결국 양치질은 포기하시네요. 야, yeah, I was scared a little bit. 야, yeah, 무서웠어. 어떤 공룡 닮았어? 미야도. 할머니가 티라노사우루스 닮았어? 왜? 오더지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못하고 손 놓고 있더라고, 걔가.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 육아법이 다른 건지. 일어나! 양치하고 자, 이제! 네! 네, 양치하고. 네. 아이, 착해. 눈치 빠른 이연이의 태세 전환. 그래도 절반은 성공. 배. 배. 오 잘해. 배 잘했어요. 한번 입에 봐. 아우. 배.
가자, 에브라지 굿나이트.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이러니까 들어가, 거북이 엉금엉금. 엉금엉금 길어서 빨리 가자. 유난히 길었던 밤. 전쟁 같은 하루가 그렇게 저뭅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농장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을 내리는 빗물에 털어낼 수 있을까요? 잘해주고 싶고 뭐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뭐 새로운 것도 보여주고 싶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표현 좀 해야죠. 일단 뽑을까 우리 이준이? 우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이렇게 잡고 얘를 당기세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 이준이가 한번 해봐. 이렇게 잡고 응?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준이 해보자. 일로 와보자. 이준이 두고 해보자. 잠시 고민하는 형아. 아 잡아봐. 하나 둘 슉. 이번에도 용감한 동생이 먼저 슉 슉. 어구 안 나와. 슉. 어구 안 나와. 슉 슝. 와 됐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농사 지도 되겠네. 우리 저기 가자. 가자 가자 속 가자. 당근이 쑥 나온다. 하나 둘. 오 코가 좀 안 나와. 오 우와. 당근이 이렇게 크다. 우와 이렇게 커. 이언니 또 안 돼? 또 가. 할머니 할머니 옷에 묻었어? 어머머머머 이든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 우리 이든이는요 천천히 마음을 여는 아이랍니다. 얘네도 꽤 돼. 손에 흙 묻으면 얘 질색하거든. 달라진 손주를 보며 신이 난 할머니. 고구마다. 여기서 이제 고구마 또 나온다? 고구마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주로 쭉.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구마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단뜻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고구마 주세요. 잡아보자. 와, 잘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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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따봐. 우와. 좀 있을 것 같아 고구마. 아 이든이 해봐. 어머니 이든이도 타줘. 어머니 어머니 이든이도 타줘.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이죠. 감동의 물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올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페르시아를 하는데 또 한국어로 할머니 할아버지 해주니까 그게 좀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쫙 뭐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죠.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평생. 이단 이거 잡아봐. 고구마 쏙 나와. 우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할머니는 함께하고픈 일이 있습니다. 어우 잘하는데? 칼질 많이 늘었는데? 어느새 며느리와의 호흡도 착착.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이 음식도 나눠드리고 사랑도 받고 그런 걸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며느리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손주 자랑도 하고 싶고. 여기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잘하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드려. 아이고. 네, 이든이도 할머니 여기 있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 아 우리 여기 며느리. 네.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밥 만들어요. 많이 많이 300 사람 밥. 고마워요. 가서 허름이 به مردم. 아래. 서민간 고마워요. 아래. قبلا از این کارا انجام دادیم توی ایران توی اسلام هم این کارا هست نذری دادن کمک کردن کار خیر آره ایران에서도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음식을 베풀었던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마음을 나눴는데요.
이든 재밌어? 재밌어? 좋아? 여기야 트럭 뒤에. 종교를 초월해 이웃과 함께하는 삶. 부부간에 쌓였던 오해도 조금씩 풀려갑니다. 제일이 싸대 엄청 어려워.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진짜 어려워. 내 아빠 한 년 한 번 할머니는 매일매일 해요.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날. 한국에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합니다. 와, 할머니 미역국 만들었어. 와, 이든이 미역국 좋아? 어느새 달라진 손주들. 와, 생선도 있고. 빨리 앉아보세요. 생선, 생선. 오, 요리도 먹구나. 우와. 우와. 이든이 혼자 잘 먹어요. 이든아, 미역 더 줄까? 미역? 네. 네, 너무 착해. 할머니가 이든이 잘 먹어서 미역 또 샀어. 할머니가 만든 미역 엄청 잘 먹네. 아, 내가 하나 또 가져온 선물 가져올 게 또 있어요. 어머나, 선물이요? 시어머니도 그 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와, 라일레 밥 우와. 선물. 와, 라일레. 라일레 밥. 샤프란 밥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걸렸네. 새벽부터 일어나 낯선 요리에 도전한 시어머니. 정도만 하면 되겠지? 며느리에 대한 마음 하나로 레시피까지 찾아가며 이런 음식을 연구했는데요. 그동안 힘들었을 며느리에게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엄마니까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맨날 해서 먹었죠.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아유, 라일레를 전혀 배려를 안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거 그냥 된장국이든 뭐든 먹으라고 이렇게 내놓기만 했지 그러고 한 번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샤프란 밥 했어요? 네. 이런 냄새요. 이런 냄새 나요? 좋아요? 나도 처음 먹어봐요. 먹었으니까 좀 더 늦게 가자. 이든아, 너 집에 갈 거야, 이제? 너네 집에? 이란 집에 갈 거야? 할아버지 빠이 하고 이란 갈 거야. 어? 여기 있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야. 재밌었어? 한국에서? 응? 이든아, 한국에 네. 재밌었어? 네. 이든이, 동물원도 가고. 공룡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공룡 보러 갔어? 최고. 최고. 와. 대박. 할머니 최고 해봐. 할머니 도장 찍어. 도장. 최고. 최고. 와. 함께한 최고의 순간들. 이든이 또 가자 그랬지 공룡 마을. 그지? 이든아 공룡 마을 또 가 그랬지. 디렉스도 있어. 내년에 오면 또 보러 갈까 내년에. 오 코 가지고 안 나와. 오 우와. 어느덧 가까워진 거리, 헤어짐이 아쉬운 가족들. 어머니께, 우와 스카프네. 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하나.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하나. 여자예요. 내 거. 감사해. 할머니 생일. 선물이 늦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난 이란에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성민을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난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 되고 이든 이연이 잘 키우겠다이다. 그리고 나를 가족으로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며느리를. 고마워. 가족, 그 두 글자에 담는 진심.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가족이라는 생각은 전혀 좀 덜했던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옛날에는 정말 어렸는데 이제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제 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فکر میکنم که الان رابطه همون یک مقدار بهتر شده از قبل. فکر میکنم 10% آپگرید داشتیم، پیشرفت داشتیم و اینکه نمیگم 100%، چون که وقتی که من زبانم کره خیلی خوب باشه مطمئنم 100% میشه. ایدر تل کیوایو سرو عالی سو اینن کیگیگا دیگو ماهم دو عالی سو اینن کیگیگا دیگو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손주들이 한 뼘 더 자라나는 그때 다시 만나러 올 겁니다. 다음 주 우리 한국 간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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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아빠네 아빠 사진이야.